어서오냐 주머니 이렇게 받으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너무 본식대로 쓰죠? 그죠. 얘가 레이스가 사진에 정말 예쁘게 잘 나와요. 어떤 드레스냐면 옷 좀 이렇게 웃어볼까요?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요 드레스예요. 그래서 레이스가 사진에 정말 잘 나오니까 아, 밑단에 레이스가 잘 나오고 이제는 사진에 잘 안 나오고 온드레티움에서는 이렇게 털포닥 앉아갖고 이렇게 스쿼트 쫙 펼치는 그런 신들 그게 시그니처 컷이니까 이렇게 스쿼트 레이스 하얀 거 괜찮아요. 주머니 어깨 쭉 펴셔야 돼요. 아우 예뻐라. 비율이 너무 예뻐요. 지금 되게 느슨하게 잡아드렸어요. 네. 그때 전달 해드렸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때 그때도 네. 없었어요. 네 맞아요. 자 완전... 우리 첫 번째 드레스 예쁘요. 신부님 돌려서 요거 앞에서 한 번만 보세요. 누누님이에요. 반짝거리고 화려한 것들은 화려하게 날아갈 거고 자잘한 레이스들이 우리 다음 거 볼게요. 훨씬 예쁘다. 이거 사진에 정말 예쁘게 잘 나와요. 최근에 어깨 쭉 그치 그치 오케이 완벽해요 자세. 자, 우리 오른쪽에 코사지가 있잖아요. 45도로 조금 기울이 정중간 상당히 정면 보세요. 어떤 게 예쁜 것 같아요? 신문이 더 느끼네요. 위에가 볼로로라고 하셨죠? 네. 이렇게 한번 찍어주실까요? 진짜 여기 어깨가 너무 예쁘다. 신문님 이거 쭉 펴셔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원래 좀 뭐 필라테스 같은 거 했었죠? 요가 공부를 했었어요? 필라테스는 조금 했어요. 자세가 너무 좋다.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변형해도 돼요. 여기 하면 계속 가리고 있는 거. 어깨 쭉. 그렇죠. 아마 제일 많이 듣는 잔소리가 어깨 피세요, 허리 피세요, 어깨 내리세요 이거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이 들으실 것 같아. 대부분 그러세요. 얘는 7부도 있어요. 제가 둘 다 보내드릴 테니까 신부님 더 좋은가 하시면 돼요. 웃어, 눈으로라도 웃어봐요. 마스크 너무 안타까워. 우리 신부님 좀 신부님은 7분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키우면 잘 어울린다. 그치. 두 번째 드레스였고요. 이번에 저희 네. 어차피 슬림 실크는 무조건 패팅 해볼 거잖아요. 그
신문이 여기 세, 여기랑 여기 어깨가 예뻐서 네, 네. 이런 킹플레이스 이 드레스는 아니면 이런 드레스 지금 둘 다 본식 드레스 수입 드레스 둘 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혹시 있어요? 이렇게 케미컬 레이스 좀 큼직큼직한 거 있어요? 케미컬이 있긴 한데 얘하고 분위기 완전 달라요 아니면은 얘네들이 수입 드레스라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이런 넥라인이고요 또 일체형으로 레이스 드레스 네 제가 찾아볼게요 네. 자 다음 드레스 볼게요 우리 실크는 다음은 협은 좋은지 오 이게 몸이 너무 예쁘다 왜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일단 지금 촬영할 때도 별로 많이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역시 예쁘다 실크는 몸이 너무 예쁘다 아니 이거 신랑님한테도 사진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슬퍼봐요 변형했대 신랑님 무지하게 예쁩니다? 어 정말 예쁘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변형하는 드레스예요 그냥 사실은 잘 안 찍고요 변형이 많이 됐다 일반 블랙 배경 있잖아요 백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입는 게 예쁘죠 진짜 저희 혹시 홀터로 된 블랙 있어요? 네. 지금 네. 홀터도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냥 거울 봐봐요 거울 거울 보면 예쁘게 나와요 왜냐면 날 보면 저 어색하게 나갔죠 그런 거 같아서 사진 찍어가지고 신부님 홀터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목도 길고 여기가 어깨가 예뻐가지고 신부님은 어깨, 가슴, 허리, 골반 이 균형감이 드레스 체형이에요 너무 예뻐 이런 거 잘 어울린다 네, 이런 거 신부 큰형이랑 잘 어울려 이런 느낌 신부 어때요? 어색한가요? 저는 요거보다 요게 더 좋아요 핀으로 보정해줘 너무 이쁘죠? 다 잘 어울려요 예쁜데? 이런 게 케미컬 레이스거든요 올드하고 굵직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팔 올라가 볼까요? 이건 잘 안 어울리잖아 이건 좋아요 이건 약간 훈훈한 느낌보다 약간 보이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실장님이 보여주셨던 넥라인이 이런 거거든요. 스퀘어 이너서 하트탑으로 넘어가는
지금 드레스 느낌하고 볼레로 색감이 맞아요. 그래서 일체형 같은 거예요. 힙 뒤로, 그치, 그치. 가슴 위로 쭉. 어우, 좋아요, 신부님. 어, 저 어떡해. 정말 마네킹이야. 약간 일체형을 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달라고 좀 한 거거든요. 아, 일체형. 그러니까 일체형 왜 슬림 하나 더 입을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패턴 있는 거를 약간 이런 라인 있잖아요. 그런 라인 입으시면 여기가 예뻐서 예쁠 것 같거든요. 오늘 볼지 많이 무섭다. 보는 것 같아요. 슬퍼 보여. 어디가 보여? 슬퍼 보여.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입이 웃어야 되는데 입이 안 웃고 있으니까 이렇게 손이 거울 봐봐요. 그러면 나 예쁘다. 오늘 나 좀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역시 너무 예쁘거든. 그래, 그냥 안 넣었어. 자, 신부님 긴팔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 입으시고 흑백으로 찍잖아요. 이거는 두고두고 사진을 봐도 질리지 않고 유행하지 않고 되게 볼 때마다 새로운 멋이 있는 그런 느낌의 레이스거든요. 엄청 클래식한. 좀 클래식이 영원하잖아요. 세월 지나서 봐도 예쁜데 이런 레이스 느낌. 이런 반짝이는 신발 사실은 사실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 드레스는 눈으로 봤을 때 예쁜데 사진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사진에는 뭔가 이 눈으로는 뭔가 되게 클래식하잖아요. 사진에는 좀 너무 약간 답답해 보이는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피부 뒤로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볼레로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신분이 이거는 한 벌 가지고 여러 벌 갈아입은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서 신부님들이 이렇게 이거는 꼭 하고 싶어요 하고 고르는 드레스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신분이 벌써 힘드신 것 같아. 원칙 때는 좀 고른 드레스 입으면 예쁘겠는데 그 라인이 이렇게 좀 나오고 우리 그러면은 일체형 한번 입어볼게요. 네. 전형적인 머메이드라인. 신부님 어깨 쭉. 피부가 어쩜 이렇게 뽀샤시해요. 피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요청드린 딱 그런 드레스. 네네네 맞아요. 이게 신부님 한옥신에서 이런 드레스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요청드린 거라 가지고 예쁘네. 새로운
세팔 빠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방금 전에 입었던 실크랑 네. 다른 느낌으로 오메이드 가져가야 되라서 아, 네. 그게 예뻐서. 그리고 하나는 통색 이렇게. 이거 예쁘다. 이거 딱 한옥신이랑 잘 어울리는 거 자신분의 가슴을 이렇게 그러니까 몸을 세워야 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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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번에는 조금 더 러블리한 그런 느낌의 레이스 볼까요, 실장님? 네. 괜찮으세요? 여기 위에는 어떤 액션으로 가요? 약간 이렇게 오픈 오픈 이렇게 오픈 신부님이 이 라인이 네, 너무 예뻐요. 어깨가 예쁘니까 그쵸 그쵸 어깨 나오는 저는 드러내서 찍었으면 좋겠어요. 얘도 볼드한 레이스거든요. 이거 입으니까 피부가 좀 더 하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는 조금 볼드한 레이스긴 하지만 여리여리해요. 그리고 신부님도 예쁘고. 그쵸 그쵸. 그 쇄골 라인이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도도하게 당당하게 잡혀주세요. 신부님 힘들어요? 무슨 점? 얘를 허리를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나중에 크로스에서 라인 잡아서 입으면 허리 잘 녹여서 정말 예뻐요. 이것도 예쁜데 좀 전체적으로 예쁠 수도 그렇게 움직이시면 동영상에는 잘 나오겠다. 동영상에는 아 신부님 이제 여기가 더 하얘 보이네 이거 얘가 약간 그 레몬톤이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더 호시호시해 보이게 하는 거 있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 한 번을 어떤 거 입을까요? 조금 아쉽다 하는 거 있어요? 한복을 입고 나왔구나. 어떤 거 신부님 입고 싶으세요? 아니 혹시 우리가 실컷 하나 가져갈 거잖아요. 네. 이거랑 앞전에 입었던 슬림 드레스 중에 어떤 게 신부님 끌려요? 이거? 네. 그러면 풍선 하나 더 입어볼까요? 네. 이거 가져갈 것 같으면 풍선 하나 더 입어보고 혹시 슬림을 하나 좀 더 다른 느낌을 입고 싶으면 슬림을 입어볼까요? 아 풍선으로 그러면 풍선 어떤 거 입을까요? 그냥 밑에 아예 깨끗한 거 입는 건데 그냥 그렇게 네, 네. 청소대로 해서 발레리나 네 레이스 없는 걸로 네. 네. 오 예뻐 꼬에 진짜 꼬에 보인다 그죠? 이런 것도 예쁘거든요? 저번 짤보다 이게 더 낫고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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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 너무 예쁘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냥 드레스 보는 날이어서 이때 아직 좀 정리가 덜 됐잖아요. 촬영할 때도 유머님이 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거거든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제 신부님 옷으로 아마 연출하면 네 그쵸 그렇죠.
한번 웃어볼까요? 약간 혼내서 마지막이니까. 예쁘다 예쁘다. 아, 연출 또 다른 거 혹시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많이 할 수는 없겠다. 이게 약간 일체형 느낌이어가지고. 아까 저는 그 레이스로 된 여기 목 올라오는 긴팔 있잖아요. 그걸 여기에 입어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입어도 좋네. 그냥 입어. 따뜻함이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일자면은 안 입는데 지금 이렇게 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어도 진짜 피부도 엄청 하얘 보이고 더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쁘다 예쁘다. 제가 원하던 이렇게. 그렇죠. 예쁘다 예쁘다. 풍선 수면 이게 낫죠? 이게 스튜디오랑 제일 잘 어울려요. 마무리할까요? 네네네. 최부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갈수록 짙어 보이는 게 막 눈에 보이죠, 어떻게.